여러분, 제가 지금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다큐멘트가 다 있어야 되는데 여권이 어딨지? 여권 어딨지? 에서 한 건데 왜 D램이 들어있냐? 아, 나 꽁돈 생겼다. 안녕 여러분, 시지큐입니다. 너무 오랜만이죠. 저도 지금 제가 카메라를 킨 것도 너무 오랜만인 것 같고 카메라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것도 너무 오랜만인데 어쨌든 여러분 오늘은 6월 19일이고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저의 네일이 이렇게 빨갛게 변했습니다. 제가 글쎄요. 지난 3개월 동안 여러분들께 진짜 계속 말씀을 드렸고 뭐 가족, 친구들한테도 막 너무너무 이제 자주 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 감정을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이게 고스란히 지금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들께 전달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드디어 비행이 나왔습니다. 너무 기뻐요, 여러분.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사실 이 로스터링은 한 꽤 전에 받았거든요. 언제 받았더라? 한 2주 전쯤? 이제 로스터링을 받았는데 제가 시카고 비행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카고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근데 이제 딱 ORD 비행기 찍혀가지고 처음에 이제 ORD 코드가 뭔지 모르겠는 거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그래서 여기 어디야 그랬더니 시카고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요, 여러분, 95일 만에 시카고 비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냥 일단 그냥 말씀을 드리면 그냥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냥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기다렸던 비행이 나와서 그냥 되게 벅찬 마음뿐인 것 같아요. 그냥 그날 이제 비행을 받고 나서 이제 가족들한테 그리고 이제 친한 친구들한테 먼저 연락을 했거든요. 비행이 나왔다고. 근데 이제 뭐 축하해주기도 하고 뭐 염려 섞인 메시지를 보내주기도 했는데 근데 또 마냥 이제 또 좋아함만을 또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조금 안 좋은 상황을 겪고 있어서 이제 저도 그냥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었는데 채널을 봐주시는 저희 구독자분들 다들 이제 메시지 너무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뭐 언니 뭐 언제 비행 가시나요? 뭐 너무 기다리시죠? 그래서 뭐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좋은 소식 들릴 거예요. 뭐 등등등등 응원 메시지를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비디오로 이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제가 이제 비행 준비를 세 달 만에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세 달 만에 비행을 가니까요, 여러분. 사실 이제 항공기 내에서도 이제 바뀐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비단 뭐 이미지 유포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제 메인은 사실 그 바뀐 것들에 대해서 이제 숙지를 완벽하게 하고 가야 되는 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 저도 지금 세 달 비행을 쉬었기 때문에 물론 얼마 전에 이제 777 항공기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거의 이제 하루를 잡아서 뭐 공부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나면 이제 비행에 가야 되기 때문에 뭐 유니폼도 준비해야 되고요. 뭐 구두부터 시작을 해서 뭐 캐빈백, 수트 케이스 뭐 등등등등등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세 달 만에 가는 이 첫 비행을 그냥 뭔가 제가 혼자 조용히 준비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저희 가족 친구들도 되게 궁금할 것 같더라고요. 비행을 기다리고 계실 뭐 저희 동료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오랜만에 카메라를 켜서 여러분들께 이제 비행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어떨까 하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기분이 아주 많이 이상합니다. 언제쯤 뜰까? 언제쯤 비행이 나올까? 막 되게 많이 기다렸고 되게 많이 고민하고 되게 힘든 순간들이었는데 뭐 지금 당장도 사실 뭐 어떻게 될지는 뭐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일이긴 하지만 일단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핸드백이랑 캐빈백 수트 케이스 하고 유니폼 먼저 정리를 해놓고 싹 다 준비가 끝나면 공부를 또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해요. 그럼 일단 여러분 가방 먼저 싸러 가볼게요. 여러분 먼저 핸드백
글 한번 볼까요? 나 진짜 너무 오랜만에 열어서 막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되게 지저분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일단 핸드백 먼저 볼게요. 일단은 제가 들고 다니는 도큐먼트 파우치, 도큐먼트가 다 있어야 되나? 여권이 어딨지? 여권 어딨지? 아, 여러분 여권 좀 가져올게요. 가져왔습니다. 제가 여권이 지금 두 개예요. 하나는 이제 UAE 비자가 이쪽에 들어 있어가지고 이거랑 그냥 제가 새로 받은 여권이거든요. 이게 두 개가 다 필요해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다큐멘트가 없으면 비행을 못 가니까 비행 갈때 사용하는 뭐 실핀이랑 핸드세니타이저 하나 더 챙겨가야 될것 같아요. 이번에 갈때 하나도 챙겨가고 핸드크림 이거 이제 큰 걸로 다시 챙겨서 넣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 듀셀도르프에서 한 건데 왜 디르함이 들어있냐? 여러분, 승무원들이 이렇답니다. 우와, 나 꽁돈 생겼다. 제일 중요한 도큐먼트 먼저 넣고, 아이디, 에어팟. 그리고 여기다가 싹 넣을까 봐요. 뭐 핸드 세니타이저랑 장갑도 필수거든요. 장갑도 챙기고 핸드크림이랑 겔랑 랭스당트 사용하거든요. 저는 같은 향수만 10년째 사용하고 있고 지금 이거 다 썼어요. 이만큼밖에 안 남아가지고 빨리 이제 사러 가야 되는데 어쨌든 이만큼 남았네요. 립스틱도 챙기고 홍삼 캔디. 핸드세니타이저 마저 넣고 여러분 짜잔. 제가 이 거울을 사용을 하는데 저번에 이제 저희 스토어에서 세일을 하길래 제가 이걸 제가 몇번 깨먹었거든요. 요거 뭔지 아시죠? 짜잔. 요거 새거 짠. 얘도 챙겨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발할 때 여기다가 핸드폰만 챙겨가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비행용 가방은 다 챙겼습니다. 또 미국까지 잘 갔다 오자. 짠! 오랜만에 유니폼 방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짜잔! 여기 이제 제가 세달 동안 잘 묵혀뒀던 유니폼이랑 제가 사용하는 캐빈백. 그리고 제가 비행 갈때 들고 다니는 수트케이스. 택이 아직도 붙어 있죠, 지금. 네, EK22 2편 20일 마치. 네, 3월 20일이 마지막이었네요. 어쨌든. 이거는 제가 런드리 드롭할 때 사용하는 가방인데 이번에는 필요 없으니까 리프링. 오, 대박! 저의 비행 노트입니다, 여러분. 열어볼까요? 뭐 이것저것 뭐 적혀 있는 거. 세상에, 어떻게 세달 동안 이 상태로 있었더니 모양이 이렇게 잡혀버렸다. 똑같다며. 아이고. 참 비행이 그래요, 여러분. 하면은 또막 막상 힘들다가도 안 하면 너무너무 그리운 게 비행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요거 이렇게 잘 챙기고 그리고 얘는 다른 파우치에다가 잘 챙겨서 한번 넣어볼게요. 이거 뭐지? 돈이다. 여러분, 이렇게 가방에서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여러분, 자꾸, 하나씩 자꾸 돈이 나오는 이런 느낌. 그리고 한번 안에를 열어볼게요. 뭐가 있나? 이 안에? 뭐야? 돈이 자꾸 나와. 하이, 모니카. 캐빈 슈즈를 꺼내놔야겠다. 폴리쉬거든요? 구두 닦아주는 거? 오랜만에 구두를 좀 닦아볼까? 짠, 스카프랑 웨이스트 코트를 들고 왔어요. 웨이스트 코트는 제가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일단 스카프랑 같이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접어서 얘는 앞주머니에 넣어줄게요. 웨이스트 코트를. 지금 모든 상황이 지금 혹시 모르는 거라서
일단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방은 이렇게 다 챙겼어요. 여기다가 뭐 잡동사니 같은 것들 젤리 하나 가져가서 먹으려고 젤리 하나 챙기고 밖에 못 나가니까 그리고 이거는 뭐 제 거 뭐 USB 등등등등 들어있는 것들이고 이거는 이제 제가 빨 거 가져올 거 여기다가 넣고 이 안에는 그런 거 네 가가지고 요즘에 제가 다리가 많이 뻐근해가지고 다리 마사지 할 수 있는 용품들 여기다가 이렇게 다 넣고 여기는 이제 저의 로브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뭐 캐빈백도 뭐 모자랑 이거는 뭐 바나나 케이스 이건 파자마 신발 그리고 데톨 티슈 하나 더 챙기고 마스크 이런 거는 이쪽에 다 챙기고요. 이거는 제 거 영양제 파우치 그리고 이거 약품 파우치 이렇게 챙겨가지고 준비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This life to live is rare.